정말 난 다행이라고 젖은 머릿결이 붉어진 눈물이 어? 송조야 산책 나왔어? 혼자 오지 그랬어? 응? 너 나를 좋아한다 어쩐다 하면서 내 마음 모르냐? 네 마음이야. 나 같은 거 안중에도 이런 데서 졸고 있다니 진짜 천하 태평이야. 그래, 벌레를 손 위에다가 오하니 좀 놀랄 거다. 어? 그리고는 형은 펜션으로 돌아가 버리고 꿈이었구나. 형이 오한이한테 키스를 하다니.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. 형이 저렇게 아니라고 하니까. 하지만 분명해. 형은 오한이를 좋아하는 거야.